어제 영동의 한 폐광산을 탐방하던 50대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최근 캠핑 바람에 평소 비박지로 이용되며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광산 입구에서 소방관들이 줄을 선채 밧줄을 끌어올립니다. 구조된 사람들을 헬기로 이송하기 위해 들것에 싣는 작업을 서두릅니다. 영동 원료봉에 있는 폐광산 안에서 추락사고가 난건 어제 오후 1시쯤. 55살 김모 씨가 숨졌고 나머지 일행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하 30m 갱도 아래 부분에 3분이 추락된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씨 일행은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이 밧줄 하나에 의지해 동굴 탐사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폐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입구가 개방돼 있고 출입금지 표시판도 없어 비박을 하는 사람들이 이용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수만 개의 폐광산 갱도 가운데 관리되고 있는 건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기가 지금 수십만 개가 있어요, 전국에. 일단 뚫려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100%는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광해관리공단은 조만간 입구가 개방된 원료봉 폐광산 갱도들에 대해 응급조치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